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죠.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진료를 못 봤어요. 네. 그래도 제가 진료 못 보는 동안에 다른 곳에 가셨었더라도 진료 잘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아니시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귀 관리 잘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나마 건또 어쩔 수 없네요. 부디 저만 그런 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오신 이유가 뭔가 불편하시니까 오셨겠죠? 지금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지난번처럼 비슷한 증상이 좀 있고. 그리고 왼쪽 기지. 그리고 왼쪽 기지가 계속 안 나와요. 안에서 소리는 들리고.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네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예전에 지냈던 기록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살짝 이쪽에 옆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리죠? 보면은 지금 전에 이제 저한테 진료를 받으셨던 내용, 치료받으셨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귀에서 귓바퀴 여기가 귓볼,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귓구멍이죠. 보시면 여기 귓구멍 위쪽부터 여기 범위를 웨이라고 해요. 웨이. 귀의 바깥쪽. 여기는 당연히 안쪽이겠죠. 근데 여기에 염증이 발생되면 혹은 뭐 세균 감염이 돼서 뭐 그렇게 되면 외이도염 혹은 뭐 외이염 뭐 이렇게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외이염이 자주 발생되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귀를 너무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분들보다 귀를 더좀 예민하게 세척하시고 세정하시는 분들이 더 그래요. 귀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귀를 보면은 이쪽에 귀를 보면은 이쪽에 귓바퀴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보면 굴곡이 엄청 심하게 져 있고, 이렇게 뭔가 동물처럼, 네, 그쵸. 뭔가 물이 고일 수도 있고, 뭔가 먼지나 뭐 오염물질 같은 게좀 고여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쉬워요. 차라리 귀를 세정 안 하시면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귀를 좀 세척하시려고, 귀를 씻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샤워하실 때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귀바퀴나 귀 안쪽에 남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통 씻을 때 세심하게 또 살살살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손으로, 손가락으로 닦아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고 귀에는 자극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찌꺼기들이, 남는 찌꺼기들이 이런 게 세균 감염이 돼서 위염이 걸릴 수 있어요. 위염에 걸리시게 되면 간지럽고 붓고 아프죠. 뭔가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좀 아프고 딱 느껴질 거예요. 보통 귀가 아픈 경우, 귀파키나 이제 귀에 피부가 아픈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그런 게 느껴지시면 바로 알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염증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전에 오셨을 때 요거 위염이 좀 있으셨는데 다 완치하고 가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아마 이번에 보니까 오래되신 거 보니,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귀지가 동그랗게 뭉쳐있으면 쉽게 빼기도 쉽고, 부서져서 나오기도 쉽고 그래요. 근데 귀지가 이런 식으로 막처럼 되어 있으면, 구멍 곡선을 따라서 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귀이개로 팠을 때도 귀이개 끝이 날카롭지 않다 보니, 당연히 날카로운 거 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 보니 이렇게 막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잘 붙어서 파지지도 않고, 그런데 안 나오고 답답하니까 계속 귀는 이제 더팔 거고, 부어오르면 파기 더 힘들 거고. 근데 이 귀지는 막처럼 되어 있으니까 더 달라붙고 소리는 더잘날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모로 불편한데, 이런 경우는 지금 오늘 오신 것처럼 이비인후과에서 청소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게 좋겠죠. 재발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쵸. 또 워낙에 오히려 관리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 발생된 것 같은데,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손톱이 날카로워서 귀를 긁다가 상처가 났는데, 눈에 보일 만큼의 상처는 아니지만 피부에 스크래치가 났고 거기에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좀 봐야 할것 같고.
보겠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서 이쪽이 많이 붉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안쪽이 더 많이 붉고 좀 가려우시죠? 아무래도 오늘 좀 소독하고 약좀 발라드리고 항생제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것 특별히 한번더 이러신 적 있나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그러시진 않았다는 거네요. 다행이다. 일단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박혀있죠. 막처럼. 이러면 아마 진짜 빼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쪽에 살짝 붉은 거 보니까 이거를 기계로 파내시려다가 살짝 실패한 것 같은데 좀 붉게 올라와 있네요 안쪽도. 근데 뭐 금방 뽑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일단은 급한 소독을 좀 해볼까요? 두 가지 약을 발라드릴 건데 소독을 먼저 하고요. 요거는 이제 솜으로 발라드릴 거예요. 겉에 닦아낸다는 게좀더 맞겠죠?
힘들었고, 이쪽에 항생제를 살짝 발라드릴게요. 지금 이게 발라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귀청소를 하지는 않고 반대쪽을 한 다음에 이제 건드렸던 자극이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청소를 이쪽도 한번 소독을 간단하게 하고 이쪽은 살짝 말린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조그만 주사기 물론 위쪽에 바늘 없는 주사기예요. 요걸로 안쪽에 바람을 넣어 드려서 좀 마를 수 있게 편하게 있으셔도 되고.
이제 이쪽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한 번만 더 이제 청소. 여기는 짧게 할게요. 이미 바깥쪽에 너무 막이 지지는 않았네요. 또 바람 좀 네, 이제 다 되셨고요. 잠깐만 이렇게 누워 계세요. 저도 손을 좀 닦고 그다음에 저기서 좀쉴수 있도록 드릴게요. 잠시만요. 쐬어드릴 건데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귀가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눈 감고 편안하게 처방전 작성해드리면 그것대로 잘약 꾸준히 챙겨 드셔야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알겠죠? 밥 먹고 약잘 챙겨 드시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위장약이랑 같이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밥 드시는 게 좋아요. 잘 챙겨 드시고 제가 드린 이 연고는 꼭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세요.
이쪽에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진료 끝낼게요. 나가면 이제 앞쪽 데스크에서 처방전 받으시면 될 거예요. 네,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약 드시고 이제 금방 괜찮아지실 건데 3일 보온 처방해 드렸어요. 3일 뒤에 한번더 와주세요. 제가 한번더 봐드리고 그때도 혹시라도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으면 예약 처방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 오늘처럼 간단하게 소독이랑 이거 발라드리고 기청소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어서 너무 반갑네요. 계속 이 말밖에 안 나오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조심히 가시고 가기 전에 꼭 처방전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네, 잘 가요.